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저는 지금 정원을 만들면서 시공부터 식재까지 전부 손수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당 정원을 꿈꾸면서 정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원 만들기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정원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획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정원을 만들 예정인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멋진 정원과 시설물이 있는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집 마당을 꾸미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편한 방법으로는 조경 업체에 맡길 수 있지만, 저는 제 정원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직접 하고 싶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 작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장단점의 차이가 커요. 전문 조경 업체에 시공을 맡긴다면 비용은 상당히 들수 있지만, 시공 기간이 짧고 정확하면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완벽한 마무리가 가능하고,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재료 선택부터 제작, 식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하고, 작업 기한이 한없이 늘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과정을 직접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제 정원은 흔히 보이는 잔디 위주의 정원이 아닌데다 식재 식물들도 업체에 맡겨 식재할 수 있는 흔한 식물들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을 만들기에 앞서 해야 할 작업은 밑그림이라고 할수 있는 정원 구상인데요. 보통 조경을 할 때엔 정원이 완성되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으로 그려 설계 시안을 만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원 전체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첫 번째로 변덕이 심한 성격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계속 원하는 게 변했었고, 두 번째로 제 정원에 식재될 식물들이 매우 변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키우던 식물들은 올겨울 이후 지금까지도 죽어가는 식물들이 많고, 새로 구매하는 식물의 경우에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나 초화류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할수 있을지도 알수 없고, 그때그때 구매가 가능한 식물들을 채워야 해서 완성된 모습을 연상해 미리 구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집 전체에 대한 설계도에 큰 시공이 들어가는 보도블록과 아치의 위치 정도만 잡아놓았습니다. 그림만으로는 아직 식재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아서 이 그림만 놓고 먼저 보도블록을 시공했는데요. 눈으로 구역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 화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뒤에 패드에 사진을 띄우고 대략적인 그림과 장미 사진을 이용해 밑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때 식재 식물은 장미만 넣었고, 그때그때 죽은 장미 또는 나무들을 제외하고 새로 주문한 식물로 바꾸거나 구역에 따라 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미 품종을 달리 선택했습니다.
장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해가 많이 드는 화단에는 장미를 위주로 식재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장미를 심기 위해 간격을 좁게 배정했고, 그늘이 지는 장소에는 정도에 따라 장미의 수를 줄이거나 없애고 장미 대신에 그늘에 강한 식물들을 위주로 배정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식물들로 곧바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식물을 구매했고, 모든 화단을 미리 밑그림을 그려놓지는 않고 해가 많은 구역을 먼저 시작해 식재를 진행하면서 다른 화단의 밑그림도 그려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밑그림을 그린 구역은 정원의 메인 구역인 전실인데요. 전실은 정원 구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생각했던 것이라서 오랜 기간 동안 수정을 반복했고, 구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할 때에도 최대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실 앞 아치는 원래 옆집과의 경계가 되는 펜스로 설치를 생각했다가 덩굴이 올라갔을 때 관리가 불편할 것 같아서 방향을 반대로 돌렸는데요. 거실 앞 아치의 디자인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 나간 이천 설봉공원에서 집 모양 아치를 보고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습니다. 복잡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장미의 식재 간격만 고려해서 사이즈를 설정하고 제작에 들어갔어요. 원래 1층 거실은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했었는데 창 앞으로 아치를 만들려고 생각한 뒤로 가구 배치를 다시 해서 소파에 앉아 장미 덩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조금씩 나오네요. 아치에는 왼쪽부터 흰색 알래스카, 핑크색 자스민이나 복색의 이름 모를 덩굴 장미, 그리고 연보라색의 레이니 블루를 심어서 전실 다음으로 환상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두워지고 불이 켜진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마당 정원을 만들기 전에 구상과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상 없이 무턱대고 작업을 시작하면 열의 아홉은 결국 잘못되어 수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라도 구상을 한 뒤에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음지구역인데요. 밑그림도 그리기 이전에 반드시 내 정원에 해가 얼마나 드는지, 계절에 따라 해의 동선은 어떻게 바뀌는지 꼭 확인하시고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